또 다른 더블 쿠션이 또 이번 이제 숫자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20, 25. 어? 강민구 시스템 아닌가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뭐 도용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언제? 아니 아니야.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컴 스포츠에 출연했었던 LPBA 정수빈 선수입니다. 제가 웰컴 스포츠에 몇 번 나와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쓰리 쿠션을 시작으로 이제 촬영을 점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팀리그에서 한번 대체 선수 하나카드 팀에서 활약을 해주셨던 이상대 프로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뵈가지고 네, 조금 어색한 사이입니다. 당구장에서 몇 번 뵈가지고 가끔 인사는 했었는데 말은 처음 해봐요. 좀 어색해요. 아, 저도 그 미쓰리 쿠션 때 정수빈 프로를 봤거든요. 아, 근데 그때도 근데 잘 칠 수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스트로크도 좀 안정감 있게 안 흔들리게 칠 수 있고. 저도 팀리그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실 거예요? 올해 같이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네. 오늘 저한테 뭐가 궁금해서 저를 찾아주셨는지. 이제 횡단샷도 굉장히 잘 치시고 제가 그 부분 좀 더블 쿠션? 이렇게 장장장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네, 그런 걸 좀 감명 깊게 봐서 그런 거 좀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PBA가 2점제이기 때문에 구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쉬운데 초이스를 못한 공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뱅크, 투뱅크 위주로 좀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좀 있어요. 이거 뱅크샷 칠 때라든지 더블 쿠션 칠 때라든지 기준점이 있으니까 오늘 최대한 네. 그럼 오늘 더블 쿠션부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대열을 먼저 한번 놔주시고 뭐 제가 또 기준점 잡는 거나 그런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어렵게 이상대 프로님을 모신 만큼 제가 정말 알찬 내용들만 쏙쏙 빼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걸 내려가는 양을 자꾸 체크를 해요. 네. 제가 기울기별에 해서 이제 기준점을 잡아놓는데 단쿠션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대부분이 다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코너 도는 연습을 자꾸 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코너를 어떻게 하면 무조건 돌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자기 걸 많이 갖고 있으면 짧게 보내는 건 또 쉬워지는 거. 근데 이제 어려워하시는 대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떠 있는 부분. 자, 뭐 이렇게 해서 키스도 빼야 되고 어디가 맞아야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출발하는 라인이 두 칸이에요. 그리고 도착하는 라인은 대략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 코너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반. 그러면 합이 지금 세 칸 반이 됐죠. 근데 여기서 세 칸 반이라고 해서 그걸 반절 나눠서 보내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면 짧아다. 아, 그 나누기 반을 하고 플러스 반. 그렇죠. 다 더해서 반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볼은 거의 코너가 들어와야 맞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꿀팁이네. 꿀팁이에요. 근데 이걸 뭐 많이 쳐봐서 자기 거를 편하게 이제 시합 때 우리가 뭐 한 30초 35초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가 이걸 찾으려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이 공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도 코너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코너에서 어디 라인에 걸려 있는지. 이렇게 돼 있어도 그럼 코너 라인에서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러면 지금 원포인트에 걸려 있으니까 이 공은 두 칸, 세 칸 해다가 세 칸 반이니까 한 요 정도죠. 두 칸을 좀 덜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걸려있는 형태. 우와, 신기하네요. 쳐보면 될까요? 네, 한번 이거 쳐보시겠어요? 자, 코너 근처로 가면 거의 맞아요. 와, 근데 한 번에 성공하시네? 아니, 잘 알려주셨네. 아니, 스트로크 좋으시네. 회전을 어떻게 쓰셨나, 지금? 지금 회전을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알려주신 대로 네 칸은 한 칸이 무회전으로 쳤을 때 내려가니까
한 원팁 언저리 조금 안 준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쓸 게, 네. 원래는 뭐 두 칸을 다 내리려면 두 팁을 쓴다고 하잖아. 네. 근데 두 팁을 쓰면은 거의 다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이거 원팁인데, 굴려놓을 건지 조금 더 약간 임팩을 좀 더 써서 살짝 그릴 건지로. 아. 그러면 그냥 굴려놓으면 지금 한 이렇게 정도. 원팁이 공이 맞았을 때 반칸이 내려가는 게 있고, 한, 이게 포인트로 하자면 5포인트가 내려가는 게 있고, 7포인트가 내려가는 게 있어요. 정수비 프로는 제가 원팁을 줬을 때 거의 7포인트가 내려가는 것 같이 보여, 제 눈에. 어, 맞아요. 네. 네.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지. 또 다른 더블 쿠션이 또. 아, 좀 다른, 네. 더블 쿠션은 이제 눈 기울기가 좀 작았잖아요. 네. 근데 큰 거. 좀 이렇게. 큰 거. 큰 거. 이번 이제 제가 숫자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20. 25. 어? 강민구 시스템 아닌가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뭐 꼭 도용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3년 됐나? 아, 먼저. 아니, 아니야.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비껴치기를 먼저 쳐본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대입을 시켜본 거지. 했더니 어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이용을 하시는 게 편해요. 오,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네, 20. 여기 20,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그리고 이제 여기는 5이나 프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 20, 30, 40, 10. 50, 60 이렇게. 아, 그럼 저기 여기 20, 20에서 저기 1적구가 20포인트 앞에 있을 때 그쵸, 그쵸. 무회전을 치면 코너를 안 돈다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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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아, 그 대신 여기서 임팩트가 중요해요. 나가는 임팩트를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굴려놓고 이거를 만들어놔야 돼요. 어, 임팩트 좀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안 줘야 코너를 안 도는 그거예요. 아. 좀 굴려서 치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임팩을 조금 더 주면 조금 더 짧게 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두 개를 해놔야 좀 더 네. 편해요. 아, 한 반 포인트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아, 반 포인트까지. 자, 그럼 여기도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25인데 저긴 30이면 그렇죠. 30이니까 여기로 간다는 거죠. 아, 그게 또 그렇게. 네. 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 편하게 우선 한번 놔볼게요. 네. 저 뱅킹 하듯이 한번 쳐보신다고 생각해요. 뱅킹 하듯이요. 그렇죠. 이렇게 뱅킹 하듯이. 자, 5포인트를 바라보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왜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네. 짧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 제 공이. 25인데 30에 있어. 근데 봤는데 여기가 맞아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길게 네. 빠질 것 같아. 네. 그럴 때 아까 같이 보내는 거야. 약간, 약간의 임팩을 더 주면서 척에서 좀 내려갈 수 있는 분리각, 처음 분리각을 살짝 더 키우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돌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네. 지금 여기 네. 땡겨줘야 되니까 한 이 정도 맞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치는데 임팩트 조금 더 그쵸, 그쵸. 주면 되는 거죠? 원 포인트 정도 맞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잘 치신다. 아니에요.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냥 이런 비껴치기 연습을 해도 좋은 형태거든요. 그냥 그냥 치면 여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모자라니까 원 팁을 줘도 코너를 돌겠지만 돌아도 짧으니까 이건 이제 거의 이제 2시. 아, 10시지. 10시. 10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10시 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자기 회전 연습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놓는 거죠. 그럼 이런 비껴치기들도 그렇게 편하게 치는 거예요. 네.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쳐볼게요. 올해 팀리그 뽑힐 것 같은데요? 아, 아니, 공 치시는 게, 어우. 저보다 더 빠듯한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잘 배웠나요? 아, 공 잘 네. 배웠어요. 잘 배우셨어.
더블 쿠션이 또 이제 좁은 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좁은 쪽으로. 이런 배열들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세 칸일 때는 네. 편하게 다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칸일 때가 문제가 돼요. 이럴 때. 네. 자, 이때는 이제 두께가, 무조건 두께가 중요해요. 네. 좋을까요?